진짜 내용이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짠 거예요. 한 줄인데, 박사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얼른 답을 드렸어요. 야호, 파크는 역시 짧게 받으십니다. 한 글자로 감동을, 한 문장으로 감동을 푹 주시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기억하고 주실까? 막그 동국대는 제가 그 사표 내고 나올 때, 아, 너무 화나 나올 때 계셨던 사무실 선생님들도 사실 서운하실 수도 있고 조금 고생하셨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진짜 감동이 95년도에 나왔던 수원여전의 연정이는 벌써 95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막 케이크부터 매번 그렇게 선물을 보내요. 근데 진짜 감동이죠. 20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때 교수가 아니었고 시간 강사로 잠깐 나갔거든요. 연정이는 진짜 감동이죠. 그래서 뭐그 우리 작가님들 그렇게 해서 아주 오래된 작가님들이 네 분이나 그렇게 막 케이크에 뭐에 막 이렇게 연락을 주어서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아, 이렇게. 그래서 원래 여기는 까르마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일상 안 차려 먹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막 이제 그 김태훈 씨 같은 말은 정말 감동이죠.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많이 아프신데 병원에 계시고 막 응급 상황이고 그럴 때도 있는데도 돈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주신 선생님도 계세요. 그래서 와,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요. 아, 진짜 열심히 수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더잘 나눠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까르마는 이제 몸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래서 까르마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는 스스로가 생일 챙겨서 잔치상 같은 거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선물을 주신 부분들을 쫙다 모아서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자호흡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는 그런 호흡을 하는데 뇌신경이 우선은 각성이 되고요. 식도부터 위장 있는데까지 우선은 전체적으로 좀 이게 정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는 쪽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도 시키고 강화도 시킨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면서 이게 강화까지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있는데, 볼때뭐 이게 아름답진 않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뺀다거나, 시선은 막 천장을 본다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조금, 모양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걸. 왜냐면, 도움이 되시면은 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적 기준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아우, 죄송해요. 이 사자호흡을 하실 때 우선은, 아, 긴장이 풀리는구나, 정화가 되는구나, 아, 그리고 그러면서 강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기가 그럼 긴장됐나, 약했나, 여기가 좀 불편했나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정리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움직일 때는, 이게 긴장된 거야, 아니면은, 여기가 약한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자 호흡을 하다 보면 혀를 길게 빼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고 숨 쉬기는 더 힘든데? 그리고 눈을 이렇게 위로 뜨고 있는 거를 숨 쉬는 내내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눈 주변의 근육이 약하거나 눈 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눈 동자랑 연결된 근육들 있죠. 동그란 그 눈 주변을 이렇게 근육으로 연결된 부분들, 그 부분이 약하면 눈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켜뜬다 그러죠. 치켜뜬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10번 정도를 하는 게 10번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정화도 되고 강화되는 효과도 물론 있지만요. 스스로가 혀를 길게 빼는 게좀 불편한가? 그러면 이미 식도, 호흡기, 위장 있는 데까지 아, 내가 이게 근육이 안쪽 근육이 좀 약한가? 여기에 이렇게 그 쫀쫀한 그 뭐죠? 긴장감 정도라 그래야 될까요? 수축하고 이렇게 늘리고 하는 그 강화 정도. 이게 조금 그러니까 고무줄의 탄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근육의 탄성 정도가 많이 좋지 않은가? 그냥 얘기할게요. 노화돼서 늙었나? 이렇게요. 예, 그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아래로 빼면 목 앞쪽 근육부터 아 조금 그 노화됐다, 늙었다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한 분들, 뭐 새벽부터 굳이 예민한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피해가는데 저는 그렇게 뭐 제가 늙는 거 늙는 거 어떡해요? 원래 늙는 거고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피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아, 우리 다 늙어가는데요. 뭐 너무 당연한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 목주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제가 뭐 타이트해져요, 노화를 예방해요 하는 건 젊음을 유지한다는 건 내가 똑바른 정신으로 건강하게 활기차게 주변을 더 살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내 삶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미적 기준이라는 건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자 호흡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 근육이 얼마나 노화되고 늙어가 있는지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말하기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많은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점검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자 호흡을 하시면서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하고 내일이요. 물론 강화되지, 정화되지 하면서도 하시지만 나는 지금 내 상태는 어느 정도지? 이렇게 좀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배를 바닥으로 내밀고 손바닥을 바닥에 내렸다가 허벅지 끝을 누르고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서 천장을 보고 호흡을 합니다. 혀로 입안 구석구석 닦습니다. 나온 생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삼킵니다. 어금니를 두드립니다. 나온 생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삼킵니다. 어떠셨나요? 하시는데 괜찮으셨나요? 아니면은 아, 나좀 힘들어. 노화됐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러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의자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배를 허벅지 쪽으로 쭉 내민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자주 시도해서 내면의 근육까지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자, 이분 집중 명상을 하실 때는 물론 물리적으로 지금처럼 자극을 해서 정화도 하고 강화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뇌와 심장에서 하는 말, 생각. 그게 노화와 어떻게 보면은 좀 늙어가는 시간을 촉진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고집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미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프라이드와 스페셜리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만이 맞다는 착각이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는, 그래서 누군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라든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래요라고 짚어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면의 근육을,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심장을 열고 뇌를 엽니다. 부정적인 감정,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밀어내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 내 말과 행동을 거칠게 하는 마음을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겠다 생각하고 저 멀리 떨궈 놓습니다. 한 걸음 멀어지고 두 걸음 멀어지고 세 걸음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로 떨어집니다. 사자호흡과 함께 무의식적으로 뇌를 이완하고 심장을 이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 그 모두를 덜어냅니다. 과도한 감정들에서 멀어집니다. 과도한 감정이 일어났는지 아닌지의 점검이 어려울 땐 말이 거친 건 아닌지, 상대방에게 항상 기대하는 부분은 없는지,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사자 호흡을 하시고 나서는 지금처럼 의식적으로 몸도 마음도 좀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리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호흡보다 사자 호흡 이후에 이런 마음의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단이 팠다 하는 동안에도 사자 호흡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으면 이미 정화가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단이 팠다 하긴 까빠의 질문에 대한 경의입니다. 존자 까빠가 말했습니다. 거센 흐름이 커다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존재하여 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섬이라는 거는
이거는 등불이 아니라 윤회의 바다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의 섬을 말합니다. 곧 열반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섬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쉴수 있는 것. 오늘 주제와 아주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심장과 뇌를 열고 감정, 과도함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고요함이 찾아오고 그 고요함은 열반, 해탈과 이어지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섬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온함,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곳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대답해 주셨어요. 까빠요. 거센 흐름이 커다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바다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까빠요. 나는 그대에게 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고 집착 없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피난처입니다. 어떠한 것도 없고 집착이 없는 것, 이게 피난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기대하거나 기대거나 공격적이거나 밀어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찾아오거나 시기 질투심이 찾아오거나 이거는 어떠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이고 또 집착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그것의 반대는 곧 나를 쉬게 한다. 아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기대는 데도 없고요. 그냥 내가 혼자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느끼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말을 바닥에 내려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아무것도 없는 안온한 상태, 지복하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것이 없고, 집착이 없고, 이런 것이 곧 나의 피난처다. 그게 곧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노쇠와 죽음의 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화와 늙음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알아, 세김을 확립하고 일체의 현상을 소멸시켜버리면 그들은 악마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 악마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눈 찢어지고 피 흘리고 이런 악마가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악마는 감정, 욕구, 욕망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마왕, 마라가 찾아왔다 했던 거는 마왕이 우, 너나 무섭지 이러고 온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그게 악마다. 그래서 그게 군대를 이뤄서 군대가 나를 공격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전의 내용도 있는데요. 거기에 종속되지